그러면 이제부터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중국이 어떤 부분들을 실제로 왜곡했는지 몇 가지 키워드를 갖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탕록대전이거든요. 탕록대전은 저도 압니다. 네. 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월드컵. 아, 네. 그리고 도깨비. 도깨비. 우리 박신님 좋아하는 도깨비. 마음 강하신 신님이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탕록대전에서 도깨비가 싸웠다는 줄 알겠네. 김신이 그때 등장했네. 그런 키워드가 이제 몇 개씩 떠올라요. 이렇게 종합은 안 되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네. 치우천왕. 네. 아, 맞습니다. 네. 탕록대전은 이걸 또 어떻게 왜곡했을까요? 탕록대전은 이제 4,700년 전에 배달국의 14대 환웅천왕인 치우천왕과 그리고 황제 헌원이 싸운 곳이죠. 그게 탕록입니다. 예. 지명이죠. 네. 거기에서 승자와 패자가 바뀌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은 중국이 이겼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치우천왕이 이긴 그런 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요. 예. 이것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사마천의 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가 있는데 그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맨 첫 번째가 황제 헌원으로 시작을 해요. 황제 헌원과 치우천왕의 그런 어떤 싸움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왜곡의 상징적인 문구가 뭐냐면 이 오제 삼신 사망오제에서 오제본기의 서두에 나오는 금살치우라는 문구입니다. 치우를 사로잡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4700년 전에 살았던 중국 한족 시조 황제 헌원이 자신에게 복종치 않고 난리를 일으키는 치우라는 인물을 잡아서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실제 역사적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 이 치우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우리에게서도 많이 잊혀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월드컵을 통해서 그 월드컵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치우천왕 기를 깃발의 이미지로서 쓰거든요. 그리고 그 깃발은 치우천왕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동방 한민족에 잊혀졌었던 바로 치우천왕이 다시금 이렇게 살아나게 됐는데요. 이 치우천왕은 우리 배달국의 14대 환웅천왕으로서 우리 동방을 다스리면서 우리 영토를 가장 넓게 개척한 그런 자오지 환웅천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달국은 여기서 뭐 들으시는 분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뭐 고조선 이전에 이제 선행적으로 원래 있었던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뭐 두 번째 나라? 첫 번째 나라? 한민족의 첫 번째 나라죠. 뭐, 예, 네, 한민족의 뭐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짜장면 배달하는 어플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네. 민족입니까? 네. 네. 그것도 아마 다음에 다루겠지만, 이 배달의 민족 어플을 만든 그 대표 같은 경우도 배달의 의미에는 배달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밝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 책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배달하는 민족이 아니고 원래 배달이란 나라에 있었던 그 민족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조선은 4,333년 전이잖아요. 아무도 호응을 안 해줘. 그러면 4,700년 전에 있었던 거니까 고조선 이전에 400년 이전에 그럼 나라가 있었냐?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배달의 기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실래? 우리가 어렸을 때 배달의 기술을 보셨습니까? 다 알잖아. 맞죠, 그럼요. 배달의 기술. 영화하기 전에 배달의 기술 나오고. 저는 전에 나왔대? 들었습니다. 아, 전에 들었어요. 전에 들을 정도 그래도. 역사 왜곡이야. 당대의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배달의 기술이라는 그 프로그램 명이 나왔다는 것은 그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 속에 배달국의 그 어떤 정서가 남아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남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 네. 깃발을 드는 사람인가?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군 얘기니까. 그 최배달 씨 아시지 않으세요?
최배달. 최영. 싸움 파이터. 네. 바람의 파이터인가? 일곱권인가? 원래 최영인데. 특진가라대. 원래 이제 분명히 최영인데 나는 어떤 한민족이다. 나는 배달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최배달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 배달국 이렇게 얘기해도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 거리감이나 이런 저항이 정서적인 저항이 없었다고 그럼요 보시나요? 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네. 그렇게 네. 익숙하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 친구들은 그렇죠. 그러면 중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아, 배달국 요즘, 그러면 몰라요? 잘? 요즘 친구들은 그냥 어플로만 아, 이제 아니 이제 들어본 제, 제가 알기로는 제 조카들을 네. 보면 게임에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배달이라는 명 배달국 뭐 명칭 뭐 치우도 나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오히려 게임을 많이 한 친구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리가 옛날에 당군의 후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달도 잊혀지고 당군도 잊혀지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당군의 후예도 굉장히 낯설어하는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단군도. 네, 그렇죠. 뭐 지금은 뭐 단군이 신하다라는 쪽이 더 뭐 여론을 많이 조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높아졌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단군도 제대로 모르는데 사실 치우천왕이라든지 잘 알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고 그리고 치우천왕이 있었고 이런 것은 우리가 꼭 많이 알려야 된다. 그게 또 우리 팟캐스트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배달국의 그 고조선 때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하면 2002년 월드컵 때 이렇게 전쟁의 신으로 꼽을 수 있는 어떤 캐릭터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그때 이런 캐릭터를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그게 환단고기가 나와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 이제 살펴본 바로는 결국 1980년대에 환단고기가 선풍적인 그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 환단고기가 85년에 첫 번역본이 나오고 86년에 임승국 씨 환단고기 나오면서 치우천왕이 뭐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그 사실은 중국이 더 민감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환단고기가 이 80년대 중반에 나올 때 그때 뭐가 나왔냐면 요하 문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물 유적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근거가 될 수 있는 유물 유적이 동시에 나온 거예요. 80년대. 그렇게 되니까 사실 중국이 그걸 묻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살치우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역사를 뒤집어놓고 싶었나 보네요. 치우천왕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자기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예, 중국이 중화삼조당을 만들어요. 예, 그 뒤 보면 나오지만 뭐 중화삼조당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시조하면은 누구죠? 중국의 시조. 황제 헌원이죠. 아, 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요.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삼님을 보고 있었어요. 예. 황제 헌원이잖아요. 황제 헌원도 뭐 동이족이지만 황제 헌원인데 이 황제 헌원에 1980년대에 들어가서 누굴 붙이냐면은 염제신농 씨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염황지손이다. 염제와 황제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90년대 들어가면 한 분을 더 붙이는 거예요. 90년대 뭐가 있었냐면 1992년에 한중수교가 됩니다. 92년에. 이제 뭐 이게 한중수교가 되고 그러면서 이 한중수교가 되는 92년부터 97년까지 건설을 해요. 바로 이 중화삼주당을 건설을 해서 치우천왕을 거기다 옆에다 딱 붙여서 우리의 중화의 삼조, 세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황제는 얘기했고 치우천왕도 얘기했는데 염제신농 씨가 또 이제 처음 또 나와서 뭐 한의원 좀 괜찮은 역사 공부 아니면 한의원 간데 가면 그런데 가면 아마 이렇게 좀 소 머리 모양으로 돼지고 있는 분 아마 보셨을 건데 그분을 아마 염제신농 씨로 그려 놓고 있는 한의원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무식한 거 틀려나? 아니 근데 뭐 역사 문외충이니까. 풀을 드셨다는 분이 염제신농 씨 맞나요? 그렇죠. 실제로 뭐 자기 몸을 이제 생체 실험하듯이 여러 가지 풀을 직접 맛보고 그 효능을 한번 이제 밝히셨다고 전했습니다. 한의학의 시조. 네. 한의학의 의학의 시조. 그렇죠. 의학의 시조고 농경의 시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기 어디죠? 그 어디냐?
민속촌. 민속촌을 가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신농 유업. 신농의 업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한자가 써 있어요. 그 뭐냐면 신농이 농경의 시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의 업을 이어받는다. 민속촌 언제 가셨어요? 아, 검색하면 나옵니다. 간 건 아니군요. 멀어가지고. 네.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염제신농은 교역의 시조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단고기를 보시면은 시장 교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도 최근에 어떤 무역을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 그때부터 이미 시장이 교역을 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거의 세 분을 다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뭐,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런 사람 있어요. 많죠. 그게 바로 접니다. 사실 뭐 이 부분도 배달국을 할 때 그때 이렇게 다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금살치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마천이 사실은 붓장난을 한 거예요. 네 글자로. 어떻게 보면 사마천은 저는 솔직히 어떤 역사 왜곡에 있어서 중국의 대표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왜곡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금살치유 앞부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천하 막는 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치유천왕이 천하에서 능히 정벌할 자가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막능벌. 그렇죠. 막능벌. 능히 정벌할 자가 없었다. 그만큼 강력했다. 근데 바로 뒤에 나오는 게 금살치유 이 네 글자거든요. 근데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하에서 능히 정벌할 자가 없을 정도로 강력했는데 그 치유를 사로잡아 죽였다. 그러고는 이제 사실은 이 네 글자로서 뭘 한 거냐면 배달국의 그런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달국의 이제 그 14대 환웅이었던 치유천왕을 황제 헌원 이제 사로잡아 죽임으로써 배달국의 이제 존재 자체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붓질을 한 거죠. 붓장난. 네, 근데 붓질. 이제 사실 오늘 사마천이 붓장난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런 것들 앞으로도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붓장난을 해든지 안 하든지 원래는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우리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저거는 지네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붓장난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역사가 일제 시대 이후로 다 타버리고 남아 있는 책들이 없고 그 이전 고대사는 없어지고 하니까 참고할 책이 중국 사서밖에 없으니까 주변국에 있는 사서를 보다 보니까 거기 있는 거 의존하다 보니 이게 얘네가 조작해 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꾸로 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뭐 사대주의에 물들게 되고 또 이제 중국계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화삼조당을 보면 또 왜곡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치우천왕은 동두철액이라고 하잖아요. 머리에 동이고 그다음에 철을 썼잖아요. 철기를 썼는데 그 중화삼조당에서 보면은 염제신동 씨하고 전쟁하고 황제헌원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는 장면 그림이 있어요. 거기 보면 치우천왕 쪽의 군사는 돌도끼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이 쇠를 들고 있어요. 철기 무기를 들고 있거든요. 거꾸로 그러는 거죠. 이건 문헌하고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문헌에도 분명히 동두철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이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런 거 예리하시네요. 예, 사실 뭐 치우천왕은 네. 뭐 도수를 썼다고도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무기뿐만이 아니라 뭔가 술법에도 통했던 그런 이제 대단한 병법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금살치유의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천자국이 누군가를 이제 바꿔놨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무슨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탕록에서 황제헌원과 치우천왕이 붙었는데 사실은 치우천왕과 황제헌원이 왜 싸우게 됐느냐 그런 이제 과정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탕록대전이 유명한 이유는 10년간 총 몇 번의 전쟁을 했냐면 73회를 했어요. 결코 짧지 않은. 정말 치열하게. 네, 정말 치열한 전쟁이었는데 결국에는 누가 이겼냐. 치우천왕께서 73전 73승을 하셨어요. 그럼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대전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황제헌원이 천자였고 근데 이제 치우천왕이 되게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이제 제후들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런 이제 치우를, 반란을 이제 제압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사로잡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중국의 후대에 있었던 역대 왕들이 전쟁의 신으로 황제헌원을 모셨겠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근데 그것은 실제로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은 진나라 때 진시황이라든지 그리고 한나라 그 누구죠? 유방 같은 왕들은 실제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누구에게 이제 제를 지냈냐면 치우천왕에게 제를 지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중국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기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그래? 어떤 병법을 내려주십시오. 진 장군을 이렇게 신을 모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은 치우천왕께서 이제 전쟁의 신 병법의 대가로서 인정을 이제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런 걸 올바르게 기록한 문헌은 어떻게 되죠? 사실은 뭐 환단고기에서 이 이제 자세한 내막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치우천왕 저희가 이 치우천왕이 사실은 이제 이 천자로서 동방에 계셨다는 거죠. 근데 이 천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각 나라의 어떤 왕들이 있었고 제왕들이 있었지만 그 제왕들을 다스리는 또 그 왕 중에 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뭐 하늘의 대행자라고도 얘기를 했고 뭐 하늘이 이제 낸 그런 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천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가 천자냐? 하늘 아래 천자는 둘일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은 둘일 수 없죠. 항상 중원과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사기의 주석서들이 세 권이 있어요. 이게 사기 집회, 사기 세근, 그리고 사기 정의라는 이 세 권이 가장 유명한데 이 사기의 주석을 붙인 사기 집회에 보면 이렇게 주석이 나옵니다. 치우는 옛 천자다. 치우 고천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응소라는 후한 말기의 관료가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치우가 천자라는 거예요. 그쵸. 치우가 천자면은 황제가 천자가 아닌 거죠. 제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명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 정의에는 치우 군대는 동두출액을 했다. 금속 투구를 머리에 쓰고 큰 쇠뇌 등을 병장기를 갖추고 출전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아까 그 중화 3조당의 그림도 보면 거꾸로 돼서 이쪽만 그러니까 똑같이 갖춘 게 아니에요. 여기는 쇠를 갖추고 있고 다른 쪽은 뭐 돌도끼를 가지고 있든지 그렇게 되면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하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당한 것을 이제 보통 해소를 할 때 거꾸로 이긴 것처럼 또는 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통 문헌에 원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23전인가? 23전, 23승? 전승 이게 이제 불패 장군인데 이건 뭐 뭐 몇 배죠, 이게?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의 완승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천자국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명확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탕록대전 사마천 사기 중화 3조당 이렇게까지 알아봤는데 예. 다음 키워드가 다음은 네. 뭐 일단 간단하게 이제 배달국에 치우천왕을 했으니까 네. 고조선을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사실 고조선은 단군은 신하다. 우리 스스로가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뭐 논문 쓰고 뭐 그런 동북공정의 논문 중에서도 고조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많이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학자들도 좋은 거죠. 그런데 중국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웅녀상을 세웠어요. 네, 이것도 좀 뭐 웃긴 건데 중국이 2001년에 연변 자치주에 그 만천성 국가산림공원에서 웅녀상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곰하고 호랑이를 그 또 이렇게 동물상을 또 조각을 했죠. 그리고 그 밑에 마늘과 쑥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단군신화네. 그렇죠. 근데 왜 단군신화가 중국에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야기를 그러니까 연변 조선족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그 했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이게 화하는 거죠. 연변 조선족의 단군 신화인데 예. 결국 연변 조선족도 우리 중화민족
그렇죠. 이다. 예. 아,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거다. 그리고 고조선 문명으로 나왔던 게 우리 이제 홍산 문화에서 맨 말미에 보면 하가점 문화가 있어요. 하가점 유적, 하가점 상층 문화, 뭐 하층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가점이라는 곳에 그 고조선의 문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이제 중국이 자신들의 어떤 문명으로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단군을 넘어서서 이제 단군 어머니도 이제 다 우리 중화민족이다. 그럼 어떤 상징물을 이제 자신들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군상은 좀 본 적이 있는데 단군 어머니에 대한 동상이나 뭐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안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근데 얘네는 우리도 안 모시는 단군 어머니 상도 이렇게 모셔놨네요. 뭐 단군뿐만이 아니라 막 대조영 발해를 세운 대조영 아시죠? 네. 근데 대조영이 이제 발해를 건국할 때 당나라 사신에게 이제 무릎을 꿇는 장면을 다큐로 만들어서 방영을 하기도 했고요. 자기 나라.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원에 아예 조성을 했어요. 웅녀상처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실은 많은 역사 왜곡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당나라 현종이 713년에 최흔이라고 하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임명했다 이런 건데 사실 그들의 문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헌에서 아 우리가 그렇게 임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쌍방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팩트 체크가 되겠죠 요즘 말로. 근데 그들 문헌에만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대항할 수 없을 때 아 그냥 그쪽에 이렇게 그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발해가 독자적인 어떤 그 국가 그니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마지 못해 그냥 발해군왕을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그냥 섣버린 거죠.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지방 정권으로 지네 당나라의 지방 정권처럼 뭐 이렇게 했던 걸로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 발해로 뛰어 넘어왔지만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를 소수민족 정권이다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해요. 소수민족 정권. 그래서 저 지반시에 가면 고구려 28대 왕 박물관이 있어요. 고구려의 28명의 그 왕들을 이렇게 전시하는 박물관인데 거기에 보면은 고구려는 중국 소수민족 정권 이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발해도 그렇게 표현을 해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바둑바둑 열을 밖에 이제 만드는데 슬슬. 근데 우리가 이제 동북공정에 대항할 때 이걸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고구려 공정인 줄 알았죠. 네. 이제 처음부터 오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연구재단을 만들었잖아요. 2006년에 고구려 연구재단을 만들었다가 그게 이제 몇 년 지나서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바꿨는데 처음에 아유 우리가 고구려만 연구해서 뭐 할 거예요. 그 전에 고조선도 먹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우리의 어떤 흔적조차도 이렇게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전체적인 몸통을 보지 못하고 고구려라는 어떻게 보면 깃털?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는 반박을 하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돼서 우리가 이제 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뭐 반박할 수 있는 힘도 없었죠. 예. 뭐 거의 막 만주 지역을 호령했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 모든 것을 흡수하는 작업이 동북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만리장성 얘기도 나오네요. 만리장성이 늘어나고 완전 황당하죠. 있다고. 뭐 잘 이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늘어나고 있네요. 요즘 만리장성 영화하잖아요. 근데 그래요? 예 영화 주인공은 서양인이에요. 왜? 아 영화가 아, 있어요? 예. 저기 뭐죠? 아, 배우 유명한 배우 왜 생각이 안 나요? 중국에서 만드는? 본 아이덴티티 주인공 아닌가? 그렇죠. 이 만리장성이 지금 원래 몇 킬로인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6,400킬로입니다. 6,400킬로인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만리장성을 쌓고 있어요.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인데 트럼프의 만리장 트럼프가 쌓는 그 성이 장벽이 만리장성이 딱 반이에요. 6,400킬로인데 얘는 3,144킬로입니다. 딱 반이네. 예, 네, 그 정도 되는데 딱 반인 줄 알았더니 만리장성을 확 늘려버렸어요. 중국이 언제 늘렸냐면 2009년에 만리장성의 길이는 8,851.8킬로다. 8,851킬로. 2009년에는 8,800. 네. 예. 킬로미터다. 네. 동쪽을 늘려버린 겁니다. 사실은. 동쪽이면 우리나라 쪽이네. 예. 동쪽 끝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산해관이에요, 산해관. 산해관에서. 원래 만리장성의 동쪽 끝.
같은 기점. 산해관. 아, 그렇죠. 네, 산해관. 기점은 산해관인데. 산해관에도 보면 그 박작성까지 늘린 거야. 예, 2009년에는. 그렇죠. 명나라 장성이라고 해서 우리의 고구려 박작성인데 거기를 호산장성이라고 해놨어요. 호산장성이라 해놓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만리장성 동단지점 뭐 이런 식으로 써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가서 봤거든요. 아, 10년 전에도 10년 전에 많은 일을 하셨네. 직접 가셨어요? 네. 오,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럽네요, 박신님.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못 가고 있어요. 2006년도에 갔었는데 그때도 이미 명나라 뭐 만리장성 동단지점 이렇게 써있는데 막 헐어있어요, 간판이. 이미 몇 년 됐다는 거죠. 그 정도로 거기를 동단지점을 했는데 그걸 2009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거기 한국인들 보라고 여기까지가 만리장성이라고 한국말로 써 있어요. 그 이제 충격적인 거는 원래 우리 그 고구려 장성들을 이제 지네 걸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제 화가 난 게 이렇게 풀숲을 한번 듣추면 거기 원래 고구려 장성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장성의 특징은 돌을 이렇게 자연석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쌓아 올려서 했기 때문에 한 뭐 굉장히 오래 한 1000년이 지나도 안 무너지는 정도의 강도가 있는데 그 중국 장성들은 다 벽돌성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 성들을 돌을 빼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벽돌성을 이렇게 올리면서 그걸 가지고 아 봤다 발견됐다 중국 장성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실제 그런 가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우리의 흔적을 지우고 중국 특유의 그 축성 그 기술을 넣어서 이거는 우리 중국의 성이다. 그게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다 끝났다고. 고구려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한 번 더 늘리는데요. 2012년 그러니까 3년 뒤죠. 2009년에서 3년 뒤 2012년도에는 만리장성이 자그마치 2만 킬로로 늘어납니다. 몇 배야 이게? 2만 킬로. 2배. 아니. 저번에는 왜 동쪽으로만 이렇게 늘렸잖아요. 동쪽으로만 늘렸는데 동쪽으로 더 늘립니다. 더 늘리고 서쪽으로도 이제 늘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2만 킬로가 되면서 그렇다면 이 동쪽 기점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늘릴 수 있냐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구려성.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발해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고구려 발해성들이 뭐 중국 만리장성으로 둔갑을 한 건데 사실 축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만드는 방식이 다르고 이렇게 쌓이는 이제 원리가 다른데 원래 이제 만리장성이었다 고대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이러다가는 그냥 뭐 만리장성이 아니고 이미 2만 뭐 5만리장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6,400이다가 2,400km가 늘어서 8,800 됐다가 3년 사이에 또 2만 km로 2만 이제 갔죠. 이게 6,400km 실제 그 길이를 기준으로 보면 3,6,18 18이니까 아니, 발음을 좀 잘해주세요. 3,6,18이잖아. 3,6,18이니까 3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리가 아닙니다 이미. 근데 만리 장성을 원래 이 쌓은 사람이 누구죠? 원래 만리 장성. 진시황인가? 만리장성은 원래 예전부터 이렇게 쌓아오다가 그걸 이어붙인 게 진시황이라고 하죠. 이제 어떤 북방민족, 북방민족의 그런 침입을 막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리장성을 축조를 했어요. 진시황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가 봐. 자꾸 늘어나. 근데 이 만리장성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느리냐. 여기에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왜 만리장성이 왜 중요한가? 도대체 왜? 그렇죠. 도대체 왜? 생각을 해보면은 만리장성 처음에 이제 북방민족의 침략을 이렇게 막아내면서 그런 역할을 하다가 중국은 또 이제 다시 한번 중화주의를 발동시킵니다. 만리장성 안으로는 뛰어난 중국 민족, 자국민들 그리고 만리장성 밖으로는 벌레, 오랑캐들 뭔가 이제 수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오랑캐 민족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늘렸을까요, 선님? 왜 그랬을까? 그러면 다 죽어. 갑자기 이게 진격의 그 거인에서 보면 거인을 막기 위해서 막 쌓고 아까 21세기 최대 발굴 사건이 있었죠. 무슨 홍산. 아, 그렇죠. 홍산 문명. 레드 마운틴. 그렇죠. 홍산 문명이 발굴이 되면서 고대 문명이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만리장성 안으로 뛰어난 중국 민족, 밖으로는 오랑캐 땅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자칭하는 오랑캐 땅에서 황하를 더 앞서고 더 뛰어난 제5의 문명이 발굴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 고대에는 만리장성이 더 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하. 중국의 영향권을 거기까지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더 넓히고 사실은 우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만리장성을 검색을 해보면 만리장성 영어로 하면은 Great Wall of China. Great Wall of China로 검색을 하거나 또는 중국어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한국어로 검색을 하든 위키피디아를 딱 들어가 보면은 그 만리장성의 그 만리장성의 끝은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북한 땅으로 들어와요. 북한 평양 부근까지도 만리장성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희한한 지도들을 되게, 보게 되거든요. 네, 충격적인 예, 말씀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만리장성이 북한 땅까지 이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 학계에서도 뭐냐면은 그거에 빌미를 줄 수 있는 한사군 한반도설, 낙랑군 평양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낙랑군에는 20 뒤에서 얘기하지만 낙랑군에 25현이 있어요. 군현 제도잖아요. 25개 현이 있는데 그중에 수성현은 만리장성의 기점이라고 하는 그게 써 있어요. 문헌에. 만리장성의 기점이 여기다라고 했으니까 낙랑군이 평양에 있으니까 만리장성의 기점이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거를 가능하게끔 해준 게 우리 학계다. 이게 놀라운 거죠. 아니, 그 지도를 직접 보셔야 돼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어? 잘 해서 다 우리 거다. 뭐 We are the world. 세계는 하나. 왜냐면 우리는 하나. 진실만을 얘기를 해도 굉장히 놀랍죠. 지금 너무 왜곡돼 있고 축소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진실만 밝혀도 과거의 어떤 그 우리의 놀라웠던 그 찬란한 그 역사를 펼쳐 볼 수가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만리장성이 한반도를 뚫고 들어와 있는 아니 그러면, 그런 그럼 지금 보고 거죠. 있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게. 그런 지도도 있고 또 하나는 내려가요? 한반도 안쪽으로 예 그렇죠 이렇게? 뚫고 네. 들어와 있는 여기 지도상에 홍산 문명은 어디 있어요? 홍산 문명 요서 쪽에 있죠 요서 여기 요하강이 네, 요하 문명이라고도 하잖아요. 요서 왼쪽에 아, 요 부분이죠.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함하기 위해서 2009년에 발표했을 때 여기에 이제 좀 포함이 되거나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확실히 고구려 발해까지 이렇게 쭉 이어붙이기 위해서 그 진짜 사만리장성이 됐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탕록대전 금살치우 탕록대전에서는 원래 치우천왕이 황제 현원을 10년간 73회 치열한 공방전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 승패를 뒤집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중화삼조당 중화민족의 세 조상이 있는데 원래는 황제 현원 한 분만 모시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맞나요? 염제신농 치우천왕 염황 지손 지손이다 네. 염제신농과 황제 현원의 자손이다 이렇게 받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옆에 치우천왕을 그 염황치라고 하죠. 염황치 염황지손이에요. 예, 염황치지손. 그 염황 이재상이라고 해서 엄청난 조각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산을 깎아서 만든 듯한. 그런데 이제 이제는 뭐 중앙 삼조당에는 세 분을 모시니까 거기에 이제 치우천왕까지 우리 민족의 조상인 선조 치우천왕을 끌어다녀서 자기의 조상이다 이렇게 왜곡했다. 그리고 네. 이제 당군 신화에서 우리가 그 많이 들었던 웅녀 그러니까 단군 임금님의 어머니로 상징되는 그 웅녀를 웅녀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왜곡을 했고 우리 민족이다 아 중화민족이다 이렇게 봐야죠 중화민족 그렇죠. 아니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발해도 이제 당나라 현종한테 책봉을 당했다 이렇게 왜곡했고 또 만리장성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까지 갈 수도 네. 있어요.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는 조작된 기자 조선입니다. 제가 기자입니다. 한 그렇죠. 기자. 네. 한 기자님이 잘하시겠네요. 기자 같지 않은 기자라서. 기자인 듯 기자가 아닌. 네. 자, 여기서 나오는 기자 조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배우셨죠, 이거? 그러게, 네. 배운 것도 같고 말이요. 아. 위만조선을 배운 것도 같고, 기자조선을 배운 것도 같고. 다들 그래요. 둘 다 배웠나?
맞아요, 맞아요. 헷갈립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조선은 사실 이제 제가 왜 배우셨는지 왜 여쭙냐면은 옛날에는 기자 조선을 이제 정설로 해서 배웠어요. 역사 교과서에서. 마치 우리 삼님을 네. 이렇게 세 명의 과외 선생님이 가르치는 듯한. 아,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꾸 요즘 교과서에서는 안 다루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기자 조선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사 맥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또 사마천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천에 의해서 우리나라 한국사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조작되고. 어떻게 가르쳤냐면 단군 신화로 이제 시작을 하죠. 단군이 단군 신화로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기자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위만이 등장을 해서 갑자기 조선이 철기 문화도 받아들이고 뭔가 틀을 갖춘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한사군 얘기를 해요. 한사군. 한사군이 이제 우리 평양 중심으로 이렇게 한의 그런 식민 통치를 지금 저 김모 씨 있는 그 평양 말고 누구야? 저 김정은 씨 있는 그 평양? 예, 그 평양? 예. 그 평양의 한사군? 평양을 중심으로 이제 사군을 설치했는데 갑자기 활을 잘 쏘는 불세출의 영웅 그 고주몽이 태어나면서 고주몽. 한사군을 이제 몰아내면서 고구려를 이렇게 형성한 것처럼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교과서에서는 기자 조선을 안 다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유동적인 거거든요. 진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게 역사인데 근데 기자 조선은 우리는 정설로 배워왔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이제 붓장난이 이제 또 다시 이제 발동이 되는 겁니다. 사마천이 사마천이 뭐라고 했냐면 근데 굉장히 붓장난 저렴한 표현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어? 아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붓장난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붓으로 이제 콧구멍을 자는 애들 계속 재채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네. 네. 그 사마천이 뭐라고 했냐면 봉기자어 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봉기자어 네. 조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책봉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렇죠. 책봉했다. 그러면은 조선에 이제 기자를 봉했다. 그 조선에 이제 조선을 뭔가 제후국으로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기도 사실은 봉기가 있고 세가가 있는데 그 세가가 바로 그 제후국을 예,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사마천은 사기에서는 잘 그 조선이라는 명칭을 잘 안 써요. 예맥, 숙신, 뭐 구의, 구려 이런 식으로 조선의 그 실체를 알아볼 수 없게 그런 제후국들의 이름으로 이제 역사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기자를 언급할 때는 조선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기자 조선이 만들어지는데 기자는 우리나라에 와서 왕을 했던 적이 없어요. 실제로. 왕을 했던 적이 없고, 실제로도 이제 기자가, 묻힌 왕릉이겠죠. 왕을 했다면. 근데 그 묘를 찾아가 보면은, 왕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산동성 쪽에 조현, 맞나요? 네네. 예, 그쪽에 이제 그 기자 묘가 있는데, 실제로는 왕릉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웬만한 돈 있는 집안에서 비석 하나 세운 정도? 로 이제 보여집니다. 옛날에 왕했던 사람을 참 일반인들 그렇죠. 정도로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뭐 왕이 아니니까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기자의 후손 후대의 이제 기준이 실제로 번조선에 왕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기자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근데 이제 사마천의 봉기자어 조선 이것으로 이제 기자 조선이 탄생을 하고 우리 한국사 단군 신화로 시작해서 갑자기 기자 조선을 다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천의 사기를 그대로 이렇게 공부를 한 우리나라의 유학자들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뭐냐면 저 단군 왕검이 있었고 그렇지만 실체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령 이제 우리 돈에 보면 천 원짜리에 있잖아요. 퇴계 이황 이황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군 시대는 아득한 태고라서 증명할 수가 없고 기자가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를 통했다. 삼국 시대 이전은 별로 논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군 시대는 증명할 게 없고 기자가 나오면서 우리가 문자를 통했다. 문명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뭔가 미개인이 아니 잠깐 약간 기자에서. 여기서 헷갈리는데 퇴계 유양 선생은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하는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역사관은 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잠깐만요. 예, 예. 장군 시대는 아득한 태고 시대라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고 기자가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를 통했다. 그러니까 단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다른 것은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서가 조선시대 공식적인 역사의 그 틀은 뭐냐면 단군 천년, 기자 천년이에요. 단군 조선이 있고 그 단군이 있었고 천년 뒤에 기자가 또 천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위만 나오고 한사군 나온다.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공식적인 틀로 하고 나머지 실제 우리의 어떤 역사를 뭐 단군 이전에 뭐 이전에 어떤 역사서들은 전부 다 수서령이라고 해서 모아가지고 불태우거나 아니면 따로 보관하거나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럼 이왕 선생님 스탠스는 그러면 단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문장 자체는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입장이죠. 근데 이왕 선생뿐만 아니라 율곡 이희 선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셔서 우리 백성들을 천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주셨다. 우리나라는 기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집집마다 노래하고 사람마다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기자의 은혜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치 기자 조선 시대 때 살아보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단군의 단군의 출연은 문헌상 상고할 수가 없다. 증명할 수 없다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유학자들의 보편적인 어떤 인식은 다 기자를 숭배했다는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조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군 조선을 받아들 계승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근세 조선이 나온 걸로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도전이 얘기한 걸로 보면은 기자 조선이기 때문에 기자 조선을 계승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조선을 만든 거라는 것이. 조선이라는 코코 자체가 다시요. 이해를 못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근세 조선, 이시 조선, 근세 조선이 단군을 계승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자 조선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그 국호를 명나라 태조에게 내밀었다는 거죠. 이 국호가 좋습니까? 중화민족의 네. 기자. 중화민족의 아니, 그 기자? 아니 이제 기자도 이제 동이족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수유국이 출신인 수유국이 그 동이족의 나라였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명태조가 아 단군이 너희 국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멘트가 있거든요. 그런 황당한 건데 이게 고려 중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천자국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이런 역사도 다 가지고 있었고 실제 근데 고려 말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침입을 받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사대주의로 들어가면서 조선 시대에 이제 완전히 이제 사대를 하게 되면서 이런 기자를 숭배하는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몸에 습성화되고 사대주의가 우리 이제 뭐 절대 신념처럼 그렇죠. 돼버린 진짜 근데,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자라는 사람은 그 실체가 뭐예요? 그러면 기자라는 분은 실제 있었죠. 기자는 상나라 하상주 할 때 그 상나라의 삼현 중에 하나였다. 삼현 삼현은 비간 미자라고 하는 비간이라는 분과 미자라는 분과 함께 기자가 상나라의 삼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간이라는 사람은 상나라 마지막 군주 때에 이제 사형당했고 그리고 미자라는 사람은 비간의 죽음을 보고 멀리 도망갔고 그리고 기자는 미친 척하다가 왕의 미움을 사서 감금됐어요. 감금됐는데 상나라 주왕의 대표적인 폭군이죠. 그렇죠. 걸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감금되었던 기자를 주나라의 건국자인 무왕이 풀어줬어요. 풀어주면서 같이 일하자 뭐 이런 거죠. 근데 기자는 이제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주나라에 의해서 풀려난 것이 부끄러워서 지조를 뭐 지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조선으로 떠나버렸다. 예, 그거거든요. 떠나버린 그 사람을 뭐냐면 이 무왕이 봉기자, 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마천은 조선이라는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아요. 조선의 실체를 알아볼 수 없게. 근데 이미 기자가 조선으로 갔단 말이에요.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조선은 이미 그때 존재하던 제국이었다. 이미 있다. 이미 있었죠. 지네가 만든 게 아닌 거. 네. 이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자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사마천 스스로 또 드러내는데요. 그게 바로 이불신야입니다.
뭐냐면은 아까 전에도 금살 치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순된 기록을 남겼는데 봉기자우 조선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이불신야예요. 이불신야? 네, 이불신야. 예, 이불. 이 불신야. 예, 죄송합니다. 예, 이 불신야. 그렇다면 그건 뭐냐면 제 조선의 왕으로 이제 책봉을 했단 말이야. 봉했는데 신하로 삼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제후로 임명을 불신야. 했다고 했다가 근데 제후가 신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하로 삼지 못했다. 이런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거죠. 결국 뒤가 팩트라는 거죠. 신하로 그러니까 신하로 삼지 못했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기자가. 그냥 기자가 그냥 조선으로 간 거예요. 떠나 버렸다. 우기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네. 근데 뭐냐면 아까 처음에 제이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죽은 곳이 어디냐? 그 기자가 죽은 곳이 바로 산동성이잖아요. 산동성 조연이다 아니면은 무덤이 발견된 곳이 뭐 세 군데인가에 있다고 하는데 전부 다 중국 쪽이에요. 산동성이라든지 그쪽이거든요. 그러면은 멀리 못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조선으로 갔다 하더라도 예로 치면은 옛날 번조선, 변두리, 중국과 예, 변두리 조선 쪽으로 간 거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아, 뭐 한반도 쪽이나 뭐 만주 쪽으로 넘어온 적이 없었다는 거죠. 질문하기도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기자 조선은 기자 조선이 우리나라에 1000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 그때 사실 단군조선만 해도 2096년 동안 지속된 굉장히 오래 지속된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군조선에 관해서 배우는 거는 열 손가락 아니에요. 인물을 다 합치든 유물을 다 합치든. 그렇다면은 많은 부분이 왜곡돼 있고 이제 근데 그러다 왜, 보니까 왜 요새는 기자조선이 안 가르쳐요? 사실은 이제 정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새로운 역사가 밝혀지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 또 하나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학자들이 결국 우리나라 역사가 더 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군도 신하고 기자도 원래 없었던 거다라고 하면은 바로 한사군만 남아요. 그러면은 위만은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위만이 있어야 그걸 멸망시키는 한나라하고 이게 한나라하고 존재가 하니까 위만부터 해가지고 그 한사군 요것만 남겨놓고 싹 없애버린 거예요. 더 내려가야 되거든. 역사가 일본 역사보다 줄어야 되기 때문에 기자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거나 어떤 그런 건 학문적으로 진일보 했다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또 다른 식민사관을 위해서 이 기자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왜곡된 건데 그럼 고려 때 황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려 때 송나라 사신이 이제 고려에 왔어요. 그래서 그대들의 나라에 기자묘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고려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없으니까 기자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양 쪽에 가짜 기자묘와 사당을 만듭니다. 쇼를 했네 또. 그렇죠. 그런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아, 우리나라에 진정 기자조선 있었는가, 어떤, 뭐, 문제의식을 갖는다던가, 그런 문헌을 이제 다시 한번, 참고를 한다던가, 그런 쪽으로 이제 행동이 나오지 않고 가짜 기자묘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가짜지만 수백 년이 지나잖아요. 원래 여기 있었구나. 아, 원래 평양에 이렇게 기자 사당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정리하면 네. 되겠죠? 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한사군입니다. 한사군. 이거 간단히? 응. 네. 간단히 뭐, 하랍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사군입니다. 한사군, 뭐, 낙랑군,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도 강단사학하고 그리고 민족 제하사학이 이제 서로 학술 토론 이런 것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 한사군 문제가 사실은 이것이 이제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은 식민사관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럴 정도죠. 근데 이 한사군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냐 또는 그 요서나 요동 지방 한반도 바깥에 있었냐 이거의 어떤 싸움이거든요. 근데 한반도 내에 있었냐 바깥에 네. 있었냐. 한사군의 위치 그리고 실제 한사군을 위치. 설치했냐. 예. 한사군이 예. 희망사항이었었냐. 예. 설치하려다 말았냐. 아니면 진짜 오래도록 있었냐.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실존과 위치의 문제가 되겠네. 네. 결국 처음에 우리 제이님이 강조하시는 그 붓장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사군을 설치했다. 근데 당대 한무제 당대에 있었던 사마천이기 때문에 이 사군은 사군이 있었다면 사군의 위치를 분명히 적었을 것이라. 중요한 부분이죠. 예. 사마천 당대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한 사군 위치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런 기록을 남겼을 법한데도 그냥 사군을 설치했다 이 정도로만 기록에 남겼다는 거죠. 사마천이. 그리고 실제로는 한나라하고 그때 위만 정권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거기서 거의 대부분 지다가 내란에 의해서 이렇게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위만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북부여하고 붙게 되거든요. 북부여가 붙게 되는데 이 북부여의 실체를 그리지 않았어요. 사마천이. 북부의 실체를 아예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한사군을 설치하고 이긴 양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설령 설치가 되었어도 이 중국의 문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문헌이잖아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고대사이기 때문에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당대에서 가장 가까운 문헌들이에요. 이거를 보통 1차 사료라고 합니다. 1차 사료. 그때 한무제 한사군 설치하는 그 시점에 가장 근접한 문헌들을 보면은 그 문헌들에서는 한사군이 전부 다 어디에 있었냐면 뭐 요동에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몇 가지만 볼까요? 한서에 보면은 낙랑은 유주에 있었다. 유주라고 하는 거는 북경의 얘기를 해요. 베이징. 예. 그리고 낙랑군은 옛 조선국인데 요동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제 요동이다. 이런 말을 하고 또는 뭐 낙랑군의 이제 여기 후한서에 보면 장잠현이라고 있어요. 낙랑군 장잠현인데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그 땅은 또 제 요동이다. 요동에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요동. 그리고 사마천 사기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으며 만리장성의 기점이다. 근데 이게 갈석산은 워낙 유명한 산이라서 우리나라의 지리산 하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갈석산 하면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게 지금 뭐 위치가 지금 어디니 뭐니 논란도 있는데 결국엔 그 위치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갈석산은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중국에 있는 산인데 그러면은 만리장성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한반도로 뭐 들어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이렇듯이 몇 개만 살펴봤지만 사실은 수십 개의 문헌에서 수십 개 그리고 까면 깔수록 지금도 보면은 계속 문헌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고대 문헌에 있어서의 낙랑군의 위치, 한사군의 핵심 치소인 낙랑군의 위치는 전부 다 요소라든지 저 한반도 바깥에서만 나오지 이게 평양 땅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것을 일제 시대에는 대동강 유역에 점재현 신사비 갖다 놓고 유물 갖다가 거기다 안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그러면서 그걸 꺼내가지고 여기서 나왔다는 곳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거를 특히 더 많이 조작을 중국보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뭐 동조가 아니고 뭐 아예 그 뭐 믿고 완전히 이게 사실이냐 믿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일본이 하는 지금 중국 얘기를 하는 거지만 또 일본 얘기 나와서 잠깐 하면 저번에 이제 비정상회담에 나온 얘기예요. 그 일본 고고학계를 뒤흔든 사건인데 일본인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후지무라 신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고고학자로 유명한 신의 손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뭘 자꾸 발견을 해. 일본에 있는 걸 자꾸 발견하면 일본 연도가 올라가 더. 구속기가 더 올라가. 20년 동안 이 사람이 계속 발견을 했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만 발견을 하거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마이니치 신문에서 몰카를 설치하고 이 사람 발굴 유적하는 데를 몰카를 설치해서 어떻게 하나 봤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유물을 딴 데서 만들어서 옛날 것처럼 만들어 와. 그다음에 땅을 파서 심어요. 그리고 그걸 캐내서 발견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몰카에 들킨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점재현 신사비를 대동강 유역에 이렇게 넣어놓고 심어놓고 그거를 발견하는 것도 내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 사람만 했겠냐고 이게 지금 밝혀진 게 이 사람뿐일지.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콤플렉스 같은 게 굉장히 강해서 한사군도 이제 그렇게까지 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평양에 그런 것들도 많이 조작돼 있을 거다. 그러면 한사군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있었다 또는 있었다 하더라도 위치는 다른 곳이다. 그렇죠. 아, 없었다 이렇게 해야 되나?
한사군은 한나라가 세운 식민지 사군이잖아요. 이 사군은 없었거나 있었다면은 한반도 바깥에 있었다라고 이제 요동 지역 그, 뭐 쪽이나 요동이냐 요서냐 아니면 어느 지역이냐라는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반도 내에는 없었다는 최소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남북한 그 한반도 그, 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평양에서 나오는 것은 낙랑국이라는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낙랑군이냐 낙랑국이냐 뭐 낙랑국에 보면은 호동왕자 낙랑공주 이야기가 있잖아요. 삼국유사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걸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이건 자세하게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은 이 한사군 문제도 뭐 다뤄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 이것만 또 한번 다뤄보죠. 뭐. 네. 뭐 다음엔 또 뭐 위만조선도 한번 다뤄야겠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이 왜곡한 것이 너무나 사실은 많고 그거를 그거를 받아서 일제가 이제 또 왜곡을 시도를 하고 아 중국이 이렇게 왜곡한 거 이걸 가지고 그냥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식민사관을 만들어서 중국이 이렇게 중국의 식민지였고 우리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식민지가 되라라고 하는 그거를 딱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합작이죠. 아 오늘 뭐 역사 문해충이 오늘 너무 많은 주제들을 소화해가지고 머리에서 김이 조금 올라오는데요. 오늘 주제가 왜 위험한 이유 중국인지 조금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동북공정 정의 실체부터 당록대전 뭐 중화삼조당 한사군까지 알아봤는데요. 박신님 예. 마무리하면서 왜 중국은 왜 도대체 왜 한민족사를 왜곡하는가? 중국은 네. 지금 시진핑 시대잖아요. 네. 중화 패권주의, 중화주의. 요즘 중국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중국의 꿈이다. 중국의 꿈이라는 걸 천명을 하는데 결국 중화제국을 다시 한번 건설해보자. 옛날에 그 중화제국을 건설해보자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남중국해. 남중국해. 예, 남중국해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게 다 해안선을 보면은 필리핀, 베트남 그 안쪽까지 다 자기네 땅이다. 자기네 해안선이다. 자기네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역사적 근거가 뭐냐면 한무제 때를 얘기를 해요. 한무제 때 거기까지 진출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서는 황당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역사적 근거, 그들의 어떤 자신감을 이렇게 표출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보면 북한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동북공정 얘기하지만 북한 땅에 관해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한사군 설치했고 여기 400년 동안 지배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학계에서도 400년, 410년,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에는 한사군, 낙랑군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 학계가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 우리 학계가. 그렇죠. 400년 동안 북한 땅을 지배했다면 그건 중국이 고대 북한 땅의 주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도 주장하고 있고 중국도 주장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급변사태, 한반도의 급변사태가 되었을 때 중국이 점유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제공했죠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밥상 차려주는 컵밥이라고 바치는 꼴이죠. 중국 그렇죠. 그러니까 한민족사를 왜곡하는 이유는 뭐냐? 동북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런 그리고 이런 어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이 한민족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또 한 가지 말씀 네 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에 있어서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이죠, 일종의. 왜냐면은 뭐 중화문명 탐험 공정을 통해서 사망 5제까지도 이제 역사화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망 5제들도 배달국에서 나간 신하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이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중국 왕조의 그런 개척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 왕들을 보면은 전부 동이족이에요. 그리고 중국 그 왕조사가 또 멸하고 흥하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나라 그 조선이 이제 개입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숱하게 우리 민족의 그런 역사를 왜곡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기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주은내 그 중국 총리의 말씀을 대신 전해볼까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저원나이라고 하죠.
그 1898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13억 중국인들이 모택동, 마오쩌둥보다 더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이분이 또 인품도 되게 훌륭했었고, 자기 관리도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고, 저도 이제 책을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근데 이제 생전에 이분은 중국 사학자들이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를 왜곡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비판을, 통렬하게 비판했던 분이에요. 그런 그 구체적인 워딩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1963년 중국을 42일간 방문한 북한 조선과학원 대표단 20명과 만난 자리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진실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왜곡되어서는 안 되며, 두만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다거나, 심지어 고대부터 조선도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한다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 이게, 이렇게, 그 이제 있는 그대로 이분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역사 의식이 가장 이렇게 중심이 잡혀 있는 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설파하면서 중국의 이제 팽창주의로 이때도 이게 1963년에도 팽창주의가 계속 됐었나 보죠. 그래서 고대 한국의 영토가 침탈된 데 대해서도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밀어붙여 작게 만들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이 커진 것에 대해 조상들을 대신해 당신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게 양심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중국 지도층에 있었다는 것도 놀라울 뿐더러.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에서는 다 존경하는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했으니 스스로 이제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한번 중국의 이제 지도층 그리고 또 이런 걸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 한국인들 우리나라 역사학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주제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탕록대전에서는 치우천왕이 이겼다. 그 다음에 중화삼조당은 사기다. 사마천 사기. 금살 치우는, 이것도 사기다. 기자조선도 없는 얘기다. 한사군도 없었거나 있었다면, 한반도 내에 있지 않았다. 만약에, 친구분들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야,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렇게 물으면, 야, 역사이다. 그거 듣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이다. 네.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진정한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관련된 이 왜곡된 역사를 우리 모두가 좀 철저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족적이고 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잘못하면 땅 뺏기게 생겼다. 자, 앞으로 이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이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